체인지 해볼까요? 여기부터 올라가겠습니다. 여기부터 1파운드는 그건 뭐다? 큰 거래죠. 뭐 할 때? 네가 그것을 나눌 때. 그래서 수주 시간에, 어떤 시간에 얼마 동안에 수백이나 수천 마일에 한 번에 동안에 한 번에 나르기에는 네, 큰 파운드라는 얘기, 큰 거라는 얘기죠. 모르겠고 여러 종말로 필요할까? 뭘 필요할까? 이런 책들이 필요할까? 뭐 여행 갈 때 얘기하는 거 같지 지금? 그죠? 네, 그것이 disposable. disposable이 뭐니? disposable. 이 dispose가 저번에 했었는데 버리다 처리하다잖아. 그 ABL에 붙었단 말이야. 버릴 수 있느냐? 그러니까 뭐야? 일회용이라는 뜻이죠. 일회용의 카메라가 더 가볍지 않을까? 라는 얘기죠. 이것은 질문들이죠. 어떤 질문들이야? 네가 물어봐야만 하는 질문들이죠. 너 자신에게 뭐 하기 전에? 긴 여행 전에. 그러네요. 그래서 네. 1번 긴 여행을 가면 팩 라이트 가볍게 괜찮네요. 보세요. 네, 2번 최고의 퀄리티래 여행하는 그 컴패니언이 뭐냐면 이 동료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여행의 동료에 대해서 최고의 퀄리티, 그러니까 여행 같이 가면 이런 호기 좋다는 얘기하는 거죠. 이건 2번 아니고요. 사람들은 여행하고 있는데 전보다 더 많이 여행하고 있지. 이것도 아니고. 여행 가장 커다란 동기부여, 영감, 모든 것에 대한. 이것도 아닌 것 같고. 그 다음에 5번, 긴 여행이 더 좋을까? 짧은 여행보다. 이것도 아니죠. 답은 1번 밖에 없네요. 그죠? 확실히 1번이고. 네, 놀라겠습니다. 해봅시다. 우와 함께 너무나 많은 추가적인 음식, 연료, 선스크린, 약, 그리고 투스페이, 치약, 그리고 화장실, 그 종이, 맵, 가이드북,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와 함께, 그것과 함께, 네가 생각하기 어떻다고 생각하는,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, 뭘 위해, 긴 여행을 위해, 그것과 함께, 너의 짐은 뭐 할 수 있어? 잉, 리디큘, 우스꽝스럽게도 어떻게 할 수 있어? 무거울 수 있죠. 패킹, 알틀리, 오너, 롱추이 주어지? 긴 여행에서 어떻게 하는 것? 가볍게 짐을 싸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하죠. 뭐보다 가볍게 짐을 싸는 것보다 어디에서? 짧은, 이때 원은 여행을 얘기하는 거죠. 짧은 여행을 위해서. 아세요? 주제물이죠. 네, 됐고. 너는 뭐 해야 돼? 조심해야 돼.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. 모든 운세. 너는 분석해야 돼. 뭘 분석해야 돼? 모든 하나의 물건을 분석해야 되죠. 너의 백팩에 있는, 뭐하기 위해서, 알기 위해서, 이쁜 우무인지 아닌지죠. 우무인지 아닌지. 가능한지 아닌지, 그것을 남겨오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. 또한 고려해봐라. 뭘 고려해봐? 구입할 걸 고려해봐라. 몇 더 가벼운 장비를 구입할 걸 고려해봐라. 가장 가벼운 텐트 같은 것들이죠. 돈이 살 수 있는. 그리고 가벼운 슬리핑백, 배낭, 침낭, 가벼운 백팩, 기타 등등. 네, 그 다음에 끝났지.